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0.4%의 하락세를 나타내는데요. 3거래 연속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는 0.18%의 하락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나스닥 지수는 하락폭을 조금 줄여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장중한 때 1.5%를 하회하면서 나스닥 지수는 하락폭을 줄여나갔습니다. 하지만 이 시장은 이렇게 횡보세를 이어가고 있지만요. 밈 주식들은 이 급등세를 나타내기도 했고 비트코인 시장도 롤러코스터 장세를 탔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 전설적인 투자자인 마크 모비우스는 시장 움직임이 비정상적이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투기적인 거래인 비트코인과 밈 주식들이 시장의 방향성을 잃게 만든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중앙은행의 다음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간밤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는지 차례대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머크입니다. 최근 실적이 좋지 않았던 다국적 제약사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코로나19 치료제 주사로만 계속해서 언급이 됐었는데 머크사는 먹는 약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가 선구매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미국 정부가 1조 3천억 원 규모의 약을 선구매를 했다고 합니다. 170만 명분의 용량을 선구매했다고 하는데요. 이 먹는 약 이 형태의 코로나19 치료제는 임상 3상 단계에서 현재 미국 정부 측에서 미리 비축을 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간밤 시장에선 2%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레딧에서 크게 화제가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클린 에너지 퓨얼스라는 종목인데요. 최근 바이든 대통령의 친환경 정책에 맞춰서 수혜주로 급등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 종목은 미국과 캐나다에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업체이기도 한데요. 이 레딧에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언급이 된 종목이라고 합니다. 이와 함께 간밤 시장에서 13% 넘게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에 대해서 CNBC의 짐 크래머는 이 기업이 실제로 실적 성장이나 최근 10년간의 수익이 거의 없는 회사라면서 조심해야 한다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간밤 시장에서 13% 넘게 급등하면서 13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캠벨 수프입니다. 통조림 수프를 제조하는 업체이죠.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과 운송 비용이 상승하면서 실적이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했습니다. 이와 함께 간밤 시장에서 6%가 넘게 빠졌는데요. 특히나 이번에 초에 텍사스에서 겨울 태풍이 있었기 때문에 운송 비용이 크게 증가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가격을 인상한다라고 밝히긴 했지만 수익성이 떨어질 것이다라고 이 CEO가 직접 밝히면서 연간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캠벨 수프는 6.5% 넘게 빠졌고 45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호실적을 발표한 기업이기도 한데요. 제프리스가 아베크롬비 앤 피치의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했는데 현재 주가가 41달러 선인데 이 목표 주가를 57달러 선까지 올려 잡았습니다. 이 제프리스는 아베크롬비 앤 피치의 브랜드 가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수익도 점차 강화되고 있고 월스트리트가 현재 아베크롬비의 수익 구조를 과소평가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간밤 시장에서는 장중한 때에는 2% 가까운 급등세를 나타내기도 했지만 장 막판에 좀 빠지면서 0.85%의 상승 흐름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41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